아, 여기 사진이 왔구나. 내가 못 봤네, 얘기한다고. 얘기해봐. 맞아? 사실이야, 아니야? 저거는 부모님 부조금 얘기도 아니고 네. 아버지 보험금 나왔다고 말을 했던 거고. 잠깐만, 스탑. 보험금이나 부조금이나 그런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발생한 돈이지. 네. 팩트가 그거지. 네, 맞죠.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관련된 돈 아니야? 맞죠. 근데 뭐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악의적으로 쓴 게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서의 요지가 뭐냐면은 돈으로 썼다라는 거에 네가 반박을 했다고.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맞잖아. 고 지금 네 말은 악의적으로 안 썼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비영거리는 소리가 어딨어. 이 사람한테 피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저 사람들한테 그래 네 말대로 피해준 건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랑 이거랑 달리 다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해줄게. 우리한테 어떤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연이라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 새끼 믿지 말아요. 형 누나 속지 말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잖아. 뭔 말이야? 시간 빼신 거를 다 돈 드릴게요 형님한테. 뭐만 하면 막 돈 눈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계좌번호 있어요. 아니 얼마 줄 건데? 아 눈 드러나 보자. 얼마 주려고? 원하는 금액 말씀해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45. 드릴게요. 너네들은 싹 다 고소당할 준비해. 내가 40억 받아가지고 얘한테 고소당한 사람들 내가 다 저기 변호사비랑 그 저기 혹시나 벌금 나온 거 내가 다 대줄게. 그렇게 하면 안 드리죠. 너 40억 있어? 네, 부모님 재산 다 있어요. 그거 쓰면 돼요. 그럼 저는 뭐라고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뭐 하지를 말. 야, 이 개. 아까도 그래서 내가 열받은 거 하지 마. 내가 그랬지. 얘가 이런다니까. 아, 야. 정신 안 차려? 뭐? 말을 안 시켜줘? 내가 말할 기회 안 줬어? 형 계속 그랬지. 강조했지. 누구도 안 믿는다고. 아, 이 새끼 내가 계속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무슨 많이 참은 거야. 아, 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어. 많이 참은 거야. 뭐? 돈?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네 원빈이야? 아니요. 뭐 재벌이냐? 뭐 통장에 뭐 한 뭐 수천억 있냐? 아니요. 이거 영상 녹화된 거 다 주십시오, 저한테. 저 증거 제출하기 전에. 영상 안 주는 거 내 권리야. 아니요, 주셔야죠. 아니. 결국 나와 성추행했잖아요. 뭐? 아니 그럼 경찰을 부르. 불러 지금 불러. 네 지금 당장 불러. 아 불러. 저 아까 그 누나한테 맞았어요. 맞았다고? 네. 신고해. 야. 끝까지. 정말 친 것도 없고. 끝까지 가보자. 야 마누라 얘가 너한테 맞았다는데? 증거 갖고 와. 영상 있잖아요. 영상 켜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영상 켜봐. 아 일단 경찰에 신고한대 우리. 야 오늘 레전드 찍어버리네요. 여보세요? 자 지금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무스 같은 이 멘탈감. 얘 카톡이 왔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뭐래? 자기를 개쓰레기 만들었고 그래서 살자를 하겠대. 말리지 말래. 생각하니까 그러네. 괜히 뭐 이상한 방조죄니 뭐니 나한테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최소한은 할게요. 긴급신고 열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고 X를 한다고 저한테 지금 카톡이 와가지고요. 저는 돈 드리러 갈게요. 예. 야 카톡을 또 보냈어! 카톡 길방하지 말고 빨리 여기 겨와서 당당하게 얘기해. 막, 경찰분들인가? 아, 예,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이번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요, 선생님. 예, 예, 예. 저분이 원하시는 거는? 예. 그 녹화분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증거로서. 네, 저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예. 그래라. 예.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씀 중에. 예. 이해가 아주 저는 잘 됩니다. 예. 네. 근데 선생님, 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카톡으로 뭐 자. 그런 말씀 하셨죠? 예. 했어요. 근데 그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여쭤보도 될까요? 뭐야,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었네. 어? 뭐지? 와, 어떡하지? 아, 나 립스틱 좀 발라야겠다. 왜? 저기 앞에서 저 욕하고 있어요. 사과를 하기 싫은데 막 선생님 뭘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차비가 없대.
먹읍시다. 어, 나 진짜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고급 라면 하나 먹자, 마누라. 닭시라고? 어이구, 무서워. 나 라면 먹을 건데! 아이고. 뭐라고? 잠깐만. 정훈이 애들, 친구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러면 바로 라이브 갈 테니까 나한테 카톡 좀 줘. 어, 잠깐만. 카톡 왔어. 어. 청주에 출발한대, 지금. 그래, 너무 고맙다. 이거 대신 똥 씌워준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거. 진짜 자고 있어? 지금 계단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28km 남았답니다, 여러분. 어. 아유, 고생했다. 야, 뭐해? 남의 집 와서 뭐하냐고. 이거 가야지. 일단 가자, 청주로. 응? 형이랑 청주로 가자, 일단. 응? 응? 청주 망신 다 시키고. 응? 아, 미안해. 아유, 고생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들어와, 그냥. 그래, 잠깐 뭐, 막 얘 안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청주 DP조들, 어. 아유, 고생했어. 아유, 이제. 고마워. 아, 고생했다, 저기. 진짜, 온다고. 야, 우리 친구들, 저기, 아, 일단 너무 고생했고. 그, 누구지? 그, 정훈. 어. 처음에 의심해서 진짜 형이 좀 미안해. 아, 쟤는 어차피 근데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저희가 데려갈. 그렇지, 쟤 지금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달래면 가긴 할 거예요.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와, 우리. 그래, 한번, 우리 한번 잘 한번 타일러 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갔다 왔네? 갔다고? 도망갔어. 진짜? 이거 숨은 거 아니야? 어디 숨어있나? 잠깐만, 그럼 이 새끼 이거 숨어다 다시 숨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튀었대. 잠깐만요, 여러분들. 도망갔어? 없어, 우리. 없네? 여기 있나? 어, 없네? 야, 이 정도면 존나 뛰어서 도망간 건데? 와, 제법인데? 효과가 좀 있었나? 어, 효과가 확실히 있네? 어쨌든 미션 클리어한 거? 어, 야, 미션 클리어 했어. 야,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고생드렸다, 진짜.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고, 아유, 덕분에 오늘 똥 대신 치워서 너무 고맙다, 진짜. 아유. 만약에 또 오면은 바로. 아유, 야. 조심히 들어가고. 어. 운전 조심하고.